올해 하반기에는 질르세요. 꼭 득을 보실 일들이 많아요. 특히나 금전적으로. 네, 아, 무조건 금전이 플러스 금전이죠. 무조건 금전이죠. 돈이 최고니까. 네.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개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개띠분들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욱하는 성격이 굉장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게 뭐냐면 네. 좋게 표현하면은 되게 화통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화가 많은 폭력적인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올해는 어찌 됐던 간에 이분들이 이 욱하는 화통한 성격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좋아지실 겁니다. 특히나 51살 경술생 분들 특이하게 이제 뒤로 가네요, 진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성격이 화통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도 아니면 뭐가 되게 많으신데 네. 이분들이 이런 성격 때문에 손해보신 것도 되게 많았고 안 좋게 흘러간 것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올해는 이 화통한 성격 덕분에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성공을 거두실 겁니다. 그래서 고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투자해야 되는데 보통 다른 분들은 이제 고민을 막 하잖아. 근데 이분들도 어쨌든 고민은 하겠죠? 고민은 하는데 에이!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고근성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 고근성 때문에 안 좋은 일들도 있었겠죠? 근데 올해 하반기에는 질르세요. 꼭! 사업을 하셔도 괜찮고 문서를 지셔도 괜찮고 득을 보실 일들이 많아요. 특히나 금전적으로. 네, 아, 무조건 금전이 플러스 금전이죠. 무조건 금전이죠. 돈이 최고니까. 네. 27살 네. 갑술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조금 참아야 돼. 올해는 경술생분들이랑 다르게 조금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잘못하면은 직장에서 티격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27살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분들이랑 마찬가지로 화통한 성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는 해요. 네네. 그리고 뭔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이런 성격도 있어요. 네네. 근데 올해 하반기 때는 불의를 보셔도 조금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못하면은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올해는 조금 참으세요. 그리고 39살 임술생 분들은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합이 매우 잘 돼요. 여자분들이라고 치면은 약간 네네.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남편한테 막 질르고 막 여장부. 서로 여장부 막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여태까지 부부 간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고 나와요. 근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해다라고 하세요. 네. 네. 하반기 때는 네. 그래서 부부 간의 화합도 이루어지고 부부 간의 사이도 더 좋아지고 네. 좀 더 나아가서는 아이를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태극신당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